월츠머저 채널입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가장 강한 캐릭터 탑10을 살펴볼게요. 이 차트에서는 전체, 중주, 미크의 강력한 캐릭터들을 모아볼게요. 톨킨 전설의 소설, 영화, 드라마를 모두 통틀어서 반지의 제왕에서 가장 강한 캐릭터는 누구라 생각하죠? 댓글로 달아주세요. 탑10 트리비어드. 두 개의 탑 소설에서 간달프는 은퇴를 중주 대륙 햇빛 아래를 걸어 다니는 가장 오래된 생물이라고 묘사했어요. 트리비어트 같이 오랜 시간 중주를 넘나들던 생물은 아마 많은 에너지를 축적했을 거예요. 그의 힘은 높이와 지혜에서 비롯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힘은 바로 리더십이었어요. 백나무의 목인으로서 그처럼 은퇴를 경로하는 사람은 없었죠. 사루만이 숲에 한 모든 짓을 알게 된 트리비어드는 은퇴를 이끌고 아이젠가드를 공격해 사루만을 정말로 인간과 자연이 충돌하는 장면에서 트리비어드가 최전방을 선다면 호자가 이길 거라고 믿어요. 탑9 워치킹 앙그마르. 반지 유령, 흑기수 혹은 나주굴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사우론을 섬기는 9명은 권력 추구의 대가를 상징하고 힘의 반지를 통해 영생을 얻게 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아와 인성을 모두 잃어버렸네요. I thought they were dead. Dead. No, you cannot kill them. No. 그들의 수령 앙그마르의 지위는 사우론 다음으로 뛰어난 흑마술 검술을 다루어 일반적인 무기로 죽일 수 없어요. Do you not know death when you see? Old man. This is my power. 나즈굴은 죽지 않을 거예요. 워치킹의 예언에서 그를 범인의 손에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워치킹은 아마 다른 의미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비록 한 번도 이상한 걸 후려하지 않지만 예언은 서비스 도움으로 그의 운명을 끝냈죠. 탑8 과이히르. 팬들 사이에서 농담 소리로 삼보작에서 독수리가 반지를 종말산으로 가져갔다면 더 빨리 끝낼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And I told him the same thing that I'm telling you right now. You know, shut up. 이 관점에 반박할 수 있지만 저희는 독수리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에 동의했어요. 과이히르는 모든 독수리 위에 군림하여 어르상크에서 간달프를 구하고 마란동 전투에서 계륜과 싸웠죠. 게다가 관건적인 시각에 프로도와 샘을 구출했죠. 독화살 때문에 죽을 뻔했으니 무적이 아닐 수 있어요. 다행히 간달프가 제때에 나서서 도와준 덕에 살았죠. 그 후 과이히르는 대전 기간에 여러 번이나 은혜를 갚았었죠. 탑7 사루만. 이스타리의 리더이자 백색회의 이장이죠. 백색회가 사우론을 검은숲에서 모도에 쫓아냈더니 사루만은 권력의 눈이 멀어 결국 사우론의 노예가 되었죠. When did Saruman the wise abandon reason for madness? 엄격하게 말해서 사우론의 하수가 되어 그의 권력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비록 주요 악당은 아니지만 사루만은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1대1 전투에서 간달프를 꺾고 우르크족을 전식해 대군을 지휘하여 로한을 점령했거든요. March to Helm's Deep!
alive! To war! 마술과 힘이 아니더라도 사로마는 껌수의 대가로 탑에서도 중주 대륙에 영향을 주었어요. Save your pity and your mercy! I have no use for it! 정말 뒤통수를 잘 치네요. 사로마는 권력을 추구한 탓에 자신이 망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I will not be held prisoner here. Top 6. 갈라드리엘. 반여정 엘런드는 중주의 운명을 결정하는 많은 전투에 참가했죠. You should have stayed dead. 톨킨은 중주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여정이라고 했어요. 갈라드리엘은 똑똑해서 타인의 의심을 받아도 사우론을 쫓았죠. You are nameless! Faceless! Formless!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 드라마 시리즈에서 갈라드리엘의 전투 스킬은 결례 없는 호흡을 더해 심지어 마음을 읽고 전달하는 능력은 일반 여정에서 특별한 존재를 부각시켰죠. 그 뒤로 갈라드리엘은 여정 3개의 수호자가 되어 냇냐를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비록 미래는 변하겠지만 마법 물안경으로 미래를 볼 수 있어 더 유능해지겠죠. 탑5. 간달프. 비록 사로만과의 대결에서 졌지만 공평하게 말해서 상대방은 장소 우세 때문에 이긴 거겠죠. 우린 아직 간달프의 전부 능력을 보지 못했어요. You shall not pass! 듀린의 행성에서 서사적인 전투를 마친 후 흰 도포로 변신한 간달프는 어느 때보다 더 강력했어요. 죽더라도 이 마법사는 임무를 다할 거예요. 헬름 협곡 전투에서 간달프는 지원군을 이끌고 마지막 순간에 역전했어요. 사로만 군대와 옛 친구의 집합을 이스카리와 백세카의 새 의장이 됐어요. 사르만, your staff is broken. 사르만은 반지의 유혹에 사로잡혔지만 그 유혹을 내치고 프로도를 계획에 없던 여행을 떠나보내죠. Top 4. 톰 봄바딜. 반지의 제왕 영화만 봤다면 톰 봄바딜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소설을 읽으면 왜 강한지 알 수 있어요. 반지 원정대에서 톰은 호빗에게 모험 도중에 묶을 수 있는 것을 제공했어요. 톰이 반지를 꼈는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자 이 시리즈에서 가장 강하고 신비한 인물로 등극했어요. 프로도가 반지를 꼈을 때 나타나 반지를 잠시 사라지게 했어요. 톰은 반지를 끼고 모도에 갈 수 있었지만 간달프는 그가 이런 것에 흥미가 없을 거라 여겼어. 톰에게 반지는 버섯과 같은 존재로 그의 능력을 과시했어. Here's a song to sing should you fall into any danger. Oh, Tom Bombadil, Tom Bombadil, up by Waterwood and Hill. Top 3. 사우론. 사우론이 전쟁에서 천하 무적이지만 진정한 능력은 마법 조종과 공갈 전술이에요. You tell them that Sauron lives! Because of you! 또한 아주 훌륭한 보석 장인이에요. 여성들을 가르쳐 힘의 반지와 지전 반지를 만들게 했어요. (목소리) 이슬둘과 사우론을 격파한 다음에도 마저는 지전 반지를 통해 접촉하는 사람들을 타락시켰어요. 반지 대전은 사우론의 성대한 귀환을 상징하죠. 결국 지전 반지가 깨지자 사우론의 위협도 사라졌어요.
멜포는 세계가 탄생하기 전에 에론으로 바탈과 아이오니를 상처했어. We resisted. 그들도 강하지만 그 중에서도 멜코르가 가장 강력하죠. 그는 아땅처럼 세상과 생물을 보화시켰기 때문이에요. 여정들은 모르고스라 불렀어요. 여정과 독수리, 베라, 세 개를 창조한 아이누가 연합해 1세기 원에 그를 물리쳤어요. 그렇게 공허의 등지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가 남긴 악은 여전히 존재했어요. 그의 유산은 부관 사우론과 다른 암흑 생물들 손에서 이어갑니다. A cruel and cunning sorcerer. They called him Sauron. 탑1 캐릭터를 알리기 전에 새 게임 골룸에서 위험한 적을 알려드릴게요. 게임은 5월 25일에 출시해요. 골룸이 준수 대륙에서 소사 여행을 할 때 나우츠굴과 마주치며 싸움을 벌이게 되죠. 힘의 반지를 가진 사우론의 무서운 아홉 수하들은 과거의 위대한 왕과 마법사들이었어요. 어느 날 반지 때문에 타락하여 한 주인만을 섬기고 있지만 골룸은 그들을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탑1 에루일로 바타를. 누가 암흑마전, 지혜로운 여정과 톰 범바딜보다 강력할까요? 바로 전설 속의 신이죠. 베르가 중주의 신이라면 에루일로 바타르는 지고지상의 존재이자 유일한 신, 영원한 지전이라 불리죠. 비화 또는 불멸의 불을 다룰 줄 알고 생명을 창조하기도 하죠. 최초 작품을 아이누 혹은 성자라 불렀어요. 생명의 일에 개입하지 않지만 신비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요. 톨킨의 말로는 그가 골룸을 시켜 종말산의 반지를 파괴했다고 하네요. 반지의 제왕 골룸의 협찬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소사 액션 어드벤처 게임에서 신비한 골룸이 되어보면 어떻게 준수해서 가장 강한 캐릭터가 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링크를 클릭하고 예약해보세요.